규현 씨가 진짜 잘해요. 네, 노래 듣기 전에 요거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3292님께서 네. 여기 나온 오빠들 중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대사할 수 있는 분 멋지게 소화해 주세요. 아, 동해 씨죠 그거. 유혁 씨와 은채 씨의 이렇게 가장 버럭 할 수 있는 건 동해 씨죠. 네, 동해 씨죠. 여기 그렇죠. 대사가 있죠? 뭐요? 여기 대사 보이죠? 밥 먹자, 뭐라도 좀 먹자. 그, 여기 그 남자분은 네. 이특 씨가 또 여성 씨 잘하시잖아요. 뭐 제가 할게요. 아, 레옥 씨가 좋습니다. 레옥 씨가 임수정 씨, 동해 씨가 소지셨습니다. 레디. 액션! 저 대사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네? 예? 여기 안 보여요? 네. 아, 이겁니다, 동해 씨. 다른 거네. 다른 거요? 네. 아, 모니터가 달라요. 아, 모니터가 달라요? 네. 그럼 동해 씨 이쪽으로 와서. 예, 이쪽으로 와서 해주세요. 아, 빨리 뛰어오세요. 못해요, 진짜로.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나랑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아, 멘트 왜? 대사를 좀 대세 충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동해 씨 보이게. 네,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시키려고. 좋습니다. 레디! 액션! 드라마 잘 안 봐가지고 이거 밥 먹자. 어? 뭐라도 좀 먹자. 차 세워줘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잘래?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살래? 하루 좀 마지막. 나랑 밥 먹을래? 야, 레옥 씨. 레옥 씨 잘하시는데요? 명령인데요? 네. 야, 그러면은 성민 씨. 성민 씨가 소지섭 씨 한번 더 해주세요. 레옥 씨, 임수정 씨 한번 해주시고요. 네. 괜찮아, 아빠 딸 대 프레지던트. 자, 레옥 씨가 연기를 평가해 주실 거예요. 큐 해주세요. 네. 레디! 액션! 밥 먹자. 뭐라도 좀 먹자. 차 세워줘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잘래?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자, 레옥 씨. 제가 볼 때는 레옥이 지존. 지존. 연기 부분 누가 더 잘 맞나요? 동현 씨가 잘 맞나요? 성민 씨가 잘 맞나요? 아, 근데 네. 두 분 다 너무 연기를 아니에요. 레옥 씨, 네가 최고예요. 내가 사실 동현 씨 할 때는 네. 호흡을 맞춰줘서 그런지 네. 동현 씨도 잘하고 아, 성민 씨도 잘하고. 아, 이거 연기 제 생각에는 다음에 네. 레옥 씨를 네. 시트콤에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아, 이거 연기 대사해보는 거 되게 슈퍼주니어 중에서 레옥 씨가 제일 잘하는 거 지존이 아니면은 레옥에는 개콘에 가야 돼요. 개콘에 가야 돼요. 이거 연기 대사하는 거 재밌는데. 자, 일단 우리 임지은 씨께서 시크릿 가든의 한 그 장면을 제 대본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현빈 씨와 하지원 씨의 어떤 연기, 사랑 연기입니다. 이거를 파리의 연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리의 연인으로 가볼까요? 네. 파리의 연인은 아, 이거는 규현 씨가요. 규현 씨가 한번 가주세요. 자, 그렇다면 아, 이게 왜 저예요? 박신현 씨는 이건 뭐 시크릿 가든으로 먼저 하고 아, 시크릿 가든 한 커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파리의 연인 한 커플 하고 제가 시크릿 가든 할래요. 아, 규현 씨가요? 예. 현빈 씨 하시게요? 예. 하지원 씨 누가 하시겠습니까? 레옥 씨입니다. 여자 담당이에요. 여성분 담당이에요. 충분의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냥. 좋습니다. 레디! 액션! 길라임 씨는 눈이 참 예쁘네. 내일은 어디가 예쁠 건가? 나도 알아. 쪽.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아, 쪽 원래 뽀뽀죠. 아. 네. 이게 몇 회죠? 모르죠. 제가 지금 13회를 보고 있는 중이라서. 예. 자, 넘어가죠. 예. 1331님께서 네.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요. 네. 박신양 씨, 김정은 씨의 대사입니다. 야, 이건 동해 씨죠. 동해 씨. 동해 씨 한번 가자.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예. 아, 이게. 자, 노래 나옵니다. 자, 대리! 액션! 나를 사랑해도 되겠니? 아, 뭐야?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건데?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너 비세다. 왜 말을 못해? 소리 못 질러? 손 싫어하는 얘기 못해?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한기주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나 그런 친구 없어. 나는 한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여기 진짜 울어.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인사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라고 다 뺏기겠어요. 그 사람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럼 한기주 씨 입장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자존심 세우다가 당신 집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야! 와, 진짜! 역시 컨텐츠
제대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PD님께서 기립박수 나왔고요. 지금 스탠드룸들께서 여우기 고정마자 지금 초대박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바로 하면 이제 키스하잖아요. 나도 근데 김정은 씨랑 밑에 파리연예 보셨죠? 아 근데 되게 좋아했죠.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우기 씨가 남자 연기 좀 약해요. 아, 맞죠. 네. 남자 역 한번 해볼래요? 남자 연기 박신영 씨 역을 한번 해주고요. 여성분 규현 씨 한번 성민 씨 한번 해주실래요? 네, 성민 씨. 성민 씨 갑니다. 네, 자, 네, 네. 음악 주시고요. 자, 준비, 네. 레디, 액션.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이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을 찌르라는데 왜 말을 못해? 말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어. 잠시만요. 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레옥 씨가 박신양 씨도 하고 김정은 씨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다. 레옥 씨의 이름이요. 자, 레옥 씨 지금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씬입니다. 자, 레디, 액션!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그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 질러 뭐 얘기 못해?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었어. 근데 각사를 안겨주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난 안겨주 생각해도 참을 거라고요. 네, 여기까지. 아 근데 우리 한지수 씨도 진짜 여성 전문 배우시네 하셨는데 약간 남자 톤은 어색해. 남자 톤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아 제가 말 못해. 그래서 아 우리 임승현 씨 려욱 오빠를 시트콤이나 드라마로 일단은 저는 더 아쉬운 게 려욱 씨 표정이 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망 같아서 그러고 싶었죠. 그러면 우리 동해 씨께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을동화고요. 가을동화. 어, 가을동화도 한번 해주세요. 공구일님께서 예. 원빈 씨와 송혜교 씨 우리 여기 부탁드리고요. 네. 레디 액션. 기대돼.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요? 좋았어요. 네? 왜 그래요? 좋았는데. 근데 김정은 씨 나오셨어요. 네? 연기하다가 김정은 씨. 지금 도대체 느낌 살려서 다시 한번 두 개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진지한데? 진지해. 김정은. 울어도 돼요. 네.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버벅대.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돈 정말 필요해.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줄 수 있죠? 나 얼마 팔면 되냐고요? 아 눈물이 잘한다. 여우 씨 이런 느낌이 아 와 약간 시트콤의 달인 약간 김수미 씨 느낌이에요. 아쉬운 게 표정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요. 야 저 진상이 여기서 발휘되는구나. 사실 우리 여우 씨 캐릭터는 진상 캐릭터거든요. 이때 네. 진상 연기. 예 슈퍼주니어 영화 때도 네. 명 연기를 펼쳤었죠. 부회장 역할로. 일단 조윤아 씨께서는.